수료생 가운데 제일 먼저 점심을 먹는다는데요. 야,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거 아니야? 누가 약간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 없어요. 먹기 어렵다. 나 없지? 이 시간만큼은 아이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선생님입니다. 사실 관악부 아이들은 등교를 하자마자 연습을 하고 수업종이 울리기 10분 전이 돼야 교실로 돌아간다는데요. 때문에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보다 김진홍 선생님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바로 연습이 시작될 테지만 맛있게 점심을 먹는 아이들. 자, 관악부 밥 먹고 바로 물량치하고 연습실로 간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가자고. 밥 먹고 바로 악기 부른다는 게 사람 몸에 좋지는 않죠. 근데 연습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애들한테 미안하죠. 혹독한 연습을 시켜야 하는 선생님의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연습. 천천히 해볼게. 정확하게. 셋. 다시. 거기 두 번째 마디에 맨 앞에 음만 봐봐. 파도 파라 파라도 파라도 해봐. 파라도 빠빠빠빠빠빰.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지금? 거기가 확실하게 안 돼주니까 원래는 다른 음들은 안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앤 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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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곡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연습을 해야 하는 아이들. 전국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선생님의 호통도 잦아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6학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어린애들은 아직 좀 이렇게 철이 안 들어서 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죠? 상황을 아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끝나 아이들은 각자의 교실로 돌아가고 연습실에 홀로 남은 선생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악기 연습에 매진합니다. 독일의 줄리어스라는 악기고요. 저 결혼 반지예요. 2007년도 결혼하기 전에 사가지고 결혼 반지로 해가지고 이걸로 쓰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연습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이들에게 연습해라, 열심히 해라, 열정을 가져라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정작 선생님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은 저도 아마추어고 저도 솔직히 전공 선생님들에선 정말 택도 없는 그런 실력이지만 제가 연습하던 애들한테 할 말이 있거든요. 분명히 뭔가는 할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 자꾸 그러면서 혼자 머물러 있지 않고 공부하는 즐거움이요. 애들을 가르치고 저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애들을 가르치는 즐거움, 함께하는 또 즐거움. 그래서 악기를 좀 못 넣는 것 같아요. 잘은 못해도. 선생님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자자합니다. 뭔 악기 연습하는? 제 악기 연습하는데. 뭐야? 알토색소폰이요. 근사하게 생겼네. 결집 사람은 결혼 반지요. 그래? 왜? 이렇게 보통 보면 우린 점심 먹고 우리 선생님도 힘들어갖고 잠시 쉬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먹자마자 밥이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먹자마자 달려나와서 아이들 모여라.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또 같은 동료 교사로서 그런 선생님한테 근무하는 것이 우리도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연습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김진홍 선생님. 남들보다 늘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선생님은 등하교 시간엔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늦은 시간까지 관악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의 일을 도와주는 것은 기본이라는데요. 같은 교직에 몸담고 있는 아내이기에 식사 시간에도 아이들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 이해를 많이 하죠. 아, 이해를 많이 해줘요. 이해를 못하는 행동을 좀 많이 하는데 이해를 해줘요. 자기야 학교에 강사비가 부족해 돈 내놔. 다른 사람들은 딱 이럴 거 아니에요. 처음엔 좀 뭐라고 했는데 그것도 심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 했죠. 근데 아유 지금이야 뭐.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전 나름대로 네. 남자라면 어느 한 가지 일에 미치잖아요. 그게 만약에 예술이고 아이들이라면 거기에 그 미치는 거에 돈을 한없이 써도 저는 괜찮다. 그냥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자신의 뜻을 이해해주는 아내야말로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며칠 후 오늘도 아이들은 여전히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아이들 옆엔 자그마한 가방들이 보이는데요. 캠프를 들어가기 위해서요. 순천연대학교로요. 그 대회 연습하러요. 들어가요.